좀 노가리랑 이어질 것 같은데 노가리 주제로 매번 생방 때마다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올 거거든? 근데 오늘의 주제는 유행템이야.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도 다 옛날에 유행했던 거 섞여 있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? 과거에 유행했던 거 살짝 좀 둘러볼까요? 몇 개만 내가 찝어서 같이 한번 보고 지금 유행하는 거 같이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. 아, 런스타 또 얘기 나오네요. 살짝 궁금한 거 생겼어. 런스타가 크림에 등록이 돼 있을까? 크림에서 런스타 거래가 있을까?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? 뭐? 아니, 의외로 거래가 많이 되는데? 아니, 4만 족이나 거래됐는데? 런스타 일반인들 이템이야? 어, 진짜?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. 원래 비싼 게 이거였거든? 컨버스 JW 앤더슨 런스타? 어, 지금도 근데 사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. 내가 좀 따라다니면서 뜯어말리고 싶긴 한데 이게 원래 어느 정도로 거래됐었냐면 60만원, 70만원 없어서 못 사고 이런 가격에 거래되다가 컨버스에서 엄청 보급형을 뿌려대다 보니까 차이가 없어서 리셀가가 조금 떨어진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? 그래서 솔직히 좀 어떤 생각 들었냐면 런스타이크 누가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네요? 이거 진짜 좀 신기하다. 근데 확실히 가격이 새드해. 68,000원이면 발매가보다 싼 것 같은데? 이러면 괜찮지. 이게 런스타가 그래도 나쁘지 않긴 하거든. 아, 이미지 소모가 너무 심하긴 했어. 그게 좀 아쉬워. 이런 게 나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런스타이크가 잘 되려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. 런스타이크 자체는 난 솔직히 좀 매력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하거든?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. 노를 너무 저었다. 노 졌다가 노가 좀 부러졌다. 이런 느낌? 형 저 질문 있는데 유행하는 마틴 로즈나 미아라 야스이로 대응으로 학생도 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. 요즘에 미아라 야스이로도 엄청난 큰 주제 중에 하나거든?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를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. 아, 근데 가격이 진짜 완전 많이 떨어졌다. 너무 괜찮은데요?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긴 한데 가격이 진짜 많이 안정됐는데? 나는 이 정도면은 그냥 충분히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? 그리고 미아라 야스이로의 이런 오마주 모델 라인들 자체가 기존에 잘 나가는 기본 아이템을 미아라 야스이로 식으로 살짝 좀 한두 방울 섞어서 재해석을 하는 거잖아. 그러다 보니까 유행 없이 나는 클래식하게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물론 유행을 하기는 해. 왜냐면 에어포스도 엄청 붐붐해서 없어서 못 샀다가 지금은 좀 여유있게 살 수도 있고 예전에 슈퍼스타나 스탠 스미스 엄청 많이 신다가 지금은 예전만큼은 신지 않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미아라 야스이로 신발들은 각자 브랜드들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본 코어템을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야. 내가 봤을 때는 유행이 지날 것 같거든. 미아라 야스이로 스니커즈 유행도. 근데 그거 지났다고 못 신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아닐 것 같아요. 일단 내 의견이 1번은 이거고 그리고 2번이 미아라 야스이로가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거 학생들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뭐 없냐고 물어보셨거든? 너무 쉽지 않아? 일단은 너가 지금 블레이키가 꽂혔어. 그럼 뭐 사면 돼? 아디다스 슈퍼스타 사면 돼. 왜냐면은 애초에 미아라 야스이로가 만든 게 슈퍼스타 베이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솔직히 다르긴 해요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비싸도 미아라 야스이로 사는 거긴 하거든.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학생분들이 가성비적으로다가 접근하기에는 그냥 아디다스에서 좀 할인할 때라던가 이럴 때 사는 게 합리적이긴 하다. 마틴 로즈 삭스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마틴 로즈랑 나이키에서 보급형 모델을 찍어내지 않는 한 나는 이거는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좀 100만원은 너무 비싸. 100만원, 70만원 이건 너무 비싸고 뭐 적당한 중고 매물이나 아니면 이번에 또 새로 나오지 않았어? 이번에 마틴 로즈 이거 새로 나와서 이런 거 있거든? 그냥 진짜 축구화 컬러야. 그냥 우리 흥이 신는 그냥 이런 신발 컬러감이긴 하거든? 어 진짜 그냥 딱 뜨네. 이게 우리 흥 신발이라니까?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좀 이런 축구화 비슷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라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 좋고 멋있는 사람들이 이런 형광색 신발로 포인트를 잘 줄 수 있다 하면은 좋을 것 같아. 어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마틴 로즈 샥스 MR4 세이프티 오렌지 모델을 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좀 그래. 색깔이 너무 내 취향이 아니고 차라리 이런 거 살 거면 나라면 나이키 샥스 살 것 같아. 샥스도 보면 완전 빈티지 모델들도 있고 요거랑 되게 흡사한 컬러감도 많거든?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미 인기 많은 옛날 오지 모델은 이렇게 좀 리셀이 붙더라고요. 비싸긴 한데 차라리 이런 나이키 삭스 쪽에서 그냥 구매를 컬러감 예쁜 걸로 하지 않을까? 좀 뭔가 요거는 얘가 너무 비싸니까 좀 사는 느낌. 요런 느낌이야.
요즘에 또 유행하는 살로몬 또 빼놓을 수 없죠? 살로몬 XT6 어떻게 생각해? 아니 이게 근데 지금 사람들이 패션 암흑기라고 느끼는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살로몬 XT6랑 흰 신발들 좋게 말하면 아웃도어스럽고 막 이런 좀 빈티지 레트로 느낌인데 안 좋게 말하면 솔직히 그냥 시장 신발 느낌이 나거든? 근데 진짜 근데 이런 게 트렌드예요. 여자분들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매치하고 여자 패션에서 유행을 하는 게 남자 쪽으로 넘어오는 게 되게 많거든? 그래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살로몬 XT6 사도 좋냐? 나는 솔직히 문제는 없다고 봐. 비싸게 리셀 주고 살 신발은 아니고 살로몬은 키니랑은 달라. 깔끔하면서 좀 아웃도어 느낌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애초에 살로몬 신발 보면은 되게 이상한 거 많거든? 원래 살로몬에서 나오던 신발들 있어. 그냥 그거는 진짜 그냥 시장 신발 이런 거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있는데 XT4랑 XT6랑 다양한 편집샵에 들어가 있는 신발이 애초에 거기에서 아웃도어적인 느낌을 세련되게 좀 가져가서 변형한 느낌이라 유행이 지나도 살로몬의 스니커즈는 사셔도 될 것 같긴 해. 근데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.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. 구두? 구두는 가성비로 살려면 조셉트가 넘버원 솔직히 킹짱이고 그 다음은 로스트가든이나 다양한 브랜드 많죠? 조셉트가 가격대가 너무 좋아. 미친 가성비에 대중적으로 나오고 호불호 없이 나오는 신발이라 사회초년생분들이 전투용 이런데 나는 진짜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 되게 옷 멋있고 잘 입어서 비슷한 느낌으로 따라 입었는데 왜 나는 그런 느낌이 안 날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좀 더 라인이나 가죽이나 쉐입이나 이런 게 아예 다른 신발을 신어서 그런 거거든. 그래서 보통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다 비싼 거 신기는 해요. 비싼 거 안 신고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아무튼 가성비로 사고 싶으면 개인적으로는 방금 조셉트가 진짜 좀 넘버원이다. 바시티 저것도 딱 얘기할 주제죠. 바시티 자켓도 이제 또 FW 돌아오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할 텐데 지금 바시티 사면 촌스러운 거냐?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아닐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거 이 시절 있거든? 생로랑 바시티 그냥 대유행 시절 있단 말이야. 바시티에 대한 거가 확 죽었는데 좀 요즘엔 어떤 느낌이냐면 바시티라고 하면 브랜드마다 되게 디자인이 다 다르게 나와. 전에 소개했던 타일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그랑 라인이라던가 핏이라던가 자수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? 오히려 바시티라는 카테고리가 지금은 좀 다양한 스타일로 나오면서 슬림한 쪽으로도 나오고 언더마이카 바시티 이런 것도 리셀가 많이 붙지 않아요?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. 바시티는 클래식한 아이템이고 남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겨울 시즌에 굉장히 좋은 아우터라 캐주얼 입는 분들은 진짜 좀 정통이나 패치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아메리칸 캐주얼 베이스의 이런 브랜드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바시티라는 이런 거를 되게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서 걱정 안 하고 구매하셔도 예쁜 옷들도 너무 많고 유행이 지나서 바시티 카테고리가 별로일까요?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. 휴먼메이드? 실물로 입어보면 다 이쁘기는 해요. 휴먼메이드 옷이 그냥 뭔가 똑같은 잠바떼기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휴먼메이드 옷들이 보면 좀 옛날에 그런 아메리칸 캐주얼들을 베이스로 워크웨어를 베이스로 다양한 옷이 나와요.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그래픽이 대체가 없어. 그래픽이 너무 사기야. 뭔가 남성복에서 휴먼메이드의 그래픽을 대체할 만한 브랜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좀 독보적인 것 같아. 팔라스랑도 대체가 안 되고 스투시랑도 대체가 안 되고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기도 하고 아우터나 이런 것도 그냥 바시티 기본 형태지만 잘 사지 않나. 렉토도 옷 잘하죠. 렉토는 그게 있어요. 이게 내가 느끼기에 소재가 진짜 좋아. 그러니까 원단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시볼이나 이런 것도 그냥 면시볼이나 나일론 아크릴 시볼 이런 거 쓰면은 내려갈 텐데 울시볼이 쓰고 안감도 좋은 거 쓰고 겉감도 좋은 거 쓰고 이러니까 감기는 게 좀 해외 느낌이기는 해요. 옷 패턴도 좀 해외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은 렉토도 엄청 현란하지는 않잖아. 남성복이 여기 뭔가 다른 데랑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?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렉토 옷은 실제로 입어보면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자재나 원단 핏이 진짜 좋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좀 옷에 패턴이 좀 대체가 안 되는 느낌이야. 요 블루종으로 예를 들면 이게 이런 블루종 나오면 뭐 무신사라던가 뭐 ETC에서도 나온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중저가 브랜드에서 좀 뻔하게 나오는 핏이 있잖아. 크롭하고 좀 벌키한데 이런 느낌의 핏? 근데 렉토는 그게 아예 그냥 다 달라요. 막 기장 밸런스나 핏이라 이런 게 다 되게 달라서 이런 룩을 좋아하면 살 수밖에 없는 입었을 때 대체가 안 되는 게 렉토인 것 같아.
자, 아무튼 유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좀 토킹 어바웃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조금 더 얘기할 만한 리스트를 좀 제대로 준비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금토일 PRTPRT샵에서 역시즌 세일이 시작됩니다. 국내 해외 브랜드 비그레이드 제품 모두 최대 8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. 해외 브랜드 한정 금액에 따른 추가 할인도 15%까지 적용되니 많이 놀러와 주세요.